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굉장히 이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볼때 아시아라는 그 소재 또는 주제와 그다음에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담론을 가지면서도 이런 융복합의 그런 예술센터, 문화예술센터라는 기능을 함께 가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핵심 기능은 국내외 교류에 기반한 콘텐츠 창제작을 통해서 아시아 문화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간 안에 실제로 아시아 문화 전당에 나아갈 방향이 저는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성과를 보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대외 수요에 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나름대로 콘텐츠 생산 기반이 점진적으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콘텐츠 구현을 위한 포지셔닝의 필요성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고 유통 전략 체계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시아 가치가 무엇인가? 아시아가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나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라는 거는 지리적 개념이기보다는 가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소재적 접근이 아니라 다 끊임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결국은 아시아가 미래 문명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위기나 서구 문명 대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역동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과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 개념의 논의가 풍부해지면서 콘텐츠 개발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다분히 기술 중심입니다. 근데 기술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가 먼저 있고 그 콘텐츠가 기술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아시아 문화 전당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또 이제 뭐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나 AI를 본다면 이제는 새로운 휴머니즘이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속에서 아시아 가치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좋은지에 쟁점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아시아 주제의 융복합 콘텐츠를 위한 R&D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단위로는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 콘텐츠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정책 방향과 시너지를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앞으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저는 핵심은 정보이고 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 생산의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와 더불어 이 참여 개념으로 이용자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체 개발 방향의 안은 영역을 아시아 융복합 지역사회 이용자로 두고 전략 목표로는 이 아시아적 가치와 콘텐츠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대외 협력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융복합에서는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서 아시아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이제 콘텐츠를 테마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나름대로 이 원별 콘텐츠 테마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이 우리 사회 또는 전 세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그리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가치로서의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오히려 아시아 문화 교류와 문화 혼성이라든가 다양성 또는 문명사적 구도 그리고 새로운 예술 그리고는 오래된 미래와 평화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 콘텐츠 테마의 예시로서 실제로 그동안에 이 아시아 문화원에서 굉장히 음악 쪽에 그 콘텐츠가 아카이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집, 창제작, 유통이라는 어떤 구도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적 태도들, 아시아 가치를 사회 문제 해결과 전 세계의 미래 문명 구도의 새로운 가치로 대안을 하자는 것과 융복합 콘텐츠의 이런 그 측면들을 아시아 주제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발제문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아시아,
컨텐츠, 지역사회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연구를 그 아시아 영화의 역량과 상생의 비전이라는 연구였는데 그걸 하면서 아시아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시아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 아시아 사람이 만든다면 어떤 경계도 없어야 되고 제한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술가들이 이동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아시아의 예술가들의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실적이고 성과일 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그 부분이 이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시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과연 전당과 문화원이라는 그런 국립기관이 실제로 창제작을 담당할 만큼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국립기관들은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도 실제로 창작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인, 창작자들과 지금 이 기관들이 어떤 관계로 협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용역에 의한 발주인가? 아니면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예술가들, 창작자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컬래버레이션의 분위기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가 경쟁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소프트한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반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축하고 그리고 이 교류와 컨텐츠 제작도 그런 점에서 세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컨텐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다 전당 컨텐츠의 정체성으로서 5월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마주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예술적으로 승화하도록 해야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도 과연 이 아시아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역사적 과제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면서 아시아적 가치로 발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도시 관광과 관련된 여러 변화들에서 볼 때도 로컬과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기준으로 볼 때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의 로컬과 공동체에 대한 지향의 확대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연결의 축으로서 광주에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지역들을 그 한 축으로 놔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이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향하는 문화의 창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당을 통해서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동시에 전당을 통해서 아시아가 대한민국 지역 곳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간, 자원,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개방성을 가짐으로써 아시아의 로컬과 공동체의 힘에 의해서 이 전당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자발성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시대에서 다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가 좀 강력하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가치라는 것이 정말 지리적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가치가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 논의가 정말 저는 필요하고 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정말 콘텐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말이 막 콘텐츠 산업을 강조할 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조금 약간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누구라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라는 것이 결국은 뭐 단기도 되고 중기도 되고 장기도 되고 그다음에 협업의 자체도 굉장히 이질적인 그 참여자들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구분을 떠나는 것,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에서 이 광주 지역사회 한번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저단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간다면 조금 더 신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 전제를 두고 이 세 단위를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